지난 8월 말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과 9월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은행 정기예금으로 돈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1일 5대 은행 여수신 계정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정기예금 잔액은 652조 8,753억 원으로 전월 대비 3.23% 증가했습니다. 최근 3년 내 최대 증가폭으로 역대급 규모입니다. 은행권에선 최근 금리 상승에 따라 정기예금으로 시중 자금이 회귀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.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은행권 정기예금 가중평균 금리는 1.16%로 전월 대비 0.16%포인트 올랐습니다. 신용대출금리나 주택담보대출금리보다 상승폭은 적지만 갈 곳 없는 유동자금이 몰려든 것으로 풀이됩니다. 반면 10월 말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140조 8,279억 원으로 전월 대비 0.12% 감소했습니다.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가계대출 규제와 은행들의 한도 축소, 금리 상승이 신용대출 잔액 순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.